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16단 고대역폭 메모리 HBM 6세대가 상용화될 조짐이 상용화되기 시작했네요. 삼성전자가 앞섰습니다. 4세대, 5세대에서는 이 SK하이닉스가 앞섰는데 저적이 있네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엊그제까지 여러분들 4세대, 5세대 제품은 8단 D램을 여러분들 8층으로 쌓았는데 16층까지 쌓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6층짜리 여러분들 HBM 고대역폭 AI 반도체가 등장한 겁니다. 삼성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예, 통과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문제 처음에 시작할 때 보도하기 시작할 때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 전기전자공학 교수님이 곧 5세대 HBM이 양산되고 6세대는 2026년도 양산 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5세대 제품을 SK하이닉스가 3월 말부터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8층 D램을 12층까지 쌓아올린 아파트 구조가 될 것이다. 이게 5세대고 6세대는 16층이네 16층.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한참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 4세대 HBM3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곧 출시될 것이 5세대 HBM3E 6세대 HBM4 삼성전자가 이번에 기술적으로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은 HBM4 16단을 쌓아 올린 겁니다. 5세대는 12단 그다음에 4세대 지금 3월 말부터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4세대 HBM, HBM3는 8층, 8층, 12층, 16층까지 여러분들 통과시킨 겁니다. 엄청난 거죠. 참, 예.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벌써 여러분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그동안 놓쳤는데 2023년 11월 9일 날 카이스트의 테라랩을 김정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이 이끌고 계시네요. 이게 11월 9일인데 벌써 그때 여러분들 반도체 층수가 2년마다 200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2016년에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께서 수직으로 쌓아올리는 적층되는 메모리 칩이나 셀의 층수가 2년마다 2배가 될 것이다. 김의 법칙을 세계학계에 발표했다. 여러분 이 HBM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완성된 D램 반도체를 쌓아올리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는 뭘 소개했습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여러분들 용량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완성된 반도체를 쌓아올리는 기술이 아니고 셀을 반도체 기본 기억 소자인 셀을 쌓아올리는 수직으로 쌓아올리는 그거를 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HBM은 고속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초고층 건물처럼 메모리 반도체들을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을 수직 방향으로 연결해서 메모리의 대역폭과 용량을 크게 늘린 것이다. 모양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정말 엔지니어들이 대단합니다. 삼성전자나 참 SK하이닉스가 참 자랑스럽고 그리고 참 이런 것을 호암 이병철 회장이나 아산 정주영 회장들이 이렇게 뛰어들어서 이 먹거리를 만든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엔지니어들이 정치를 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냥 뭐 법조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꿈의 메모리 전쟁. 그동안 평면으로 기억 소자 셀을 이름 심어가던 것을 수직으로 올리는 이런 개념 기억 소자인 셀을 수직으로 올리는 이게 3D D램
등을 어제 소개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3D 디램을 상용화가 거의 임박했다. 삼성 비장의 무기 3D 디램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16층짜리를 HBM 16세대 5세대 12층 4세대 8층 너무나 갱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세상이 AI가 가능한 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겁니다.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굉장히 귀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 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엔진에 해당하는 겁니다. 설계를 담당하는 엔비디아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름들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귀한 기업입니다. 그 젠슨 황이 한국 기자들하고 이름들 간담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대단한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지만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적층하는 수직으로 쌓아올린 신기술 구현에 성공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불리는 첨단 패키징 기술을 그렇게 1층, 2층, 3층, 4층을 붙이는 접착하는 기술입니다. 첨단 패키징 기술로 차세대 HBM 6세대 16단 HBM4를 출시할 예정이다. 6세대 제품입니다. 원래는 2026년에 나올 걸로 봤는데 삼성전자가 2025년 연말부터 출시하겠다. SK하이닉스는 2026년에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HBM의 주도권을 빼앗기던 삼성전자가 뒤집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엔지니어들이 대단합니다. 김대우 삼성전자 상무가 한국 마이크로 전자 및 패키징 학회의 2024년 정기 학교를 대해서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첨단 패키징 기술 주제로 기초 강연을 하고 있다. 여기서 나왔네. 6세대. 주도권을 빼앗긴 4세대, 5세대 제품을 그냥 뒤로 하고 바로 HBM4로 넘어가서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네. 6세대. 하이브리드 본딩 HCB라는 새로운 방법의 그런 반도체 디램을 붙이는 그런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납땜 구슬이라고 불리는 솔드본을 사용했는데 이제 이렇게 단수가 높아지면서 새 기술을 사용한 것 같네요. 참 흐뭇하네요. 솔드볼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방법처럼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하는데 반도체 다이 위아래를 구리로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신호 전송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고 HBM 높이도 줄일 수가 있다. 대단한 그런 삼성전자의 이번 기술 개발은 HBM3로 진행했지만 HBM4에서 구현된 16단을 HBM3 4세대 HBM3E Extend 5세대 HBM3는 8층 HBM3E 5세대는 12층 HBM4 6세대 16층 여러분 재미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좀 지루하실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문을 확 열고 세상이 변해가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다른 뭐 정치 시사 유튜브들은 이런 거 안 다루지 않습니까? 그냥 싸우는 것만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미친 듯이 질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런 두 개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D램을 계속 혁신을 해가지고 AI가 가능하게 하는 모든 인프라를 깔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선거는 엉망으로 하니까 기가 찬 거죠. HBM4 6세대 상용화의 핵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주도권을 내줬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빠른 6세대 HBM4 양산으로 경쟁 우위를 되찾는 것이 시급한 만큼 차세대 제품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HBM4 양산 목표는 내년 하반기로 2026년을 계획하는 SK하이닉스보다 조금 앞섰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시간 싸움이니까 삼성전자의 연구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예, 어떻든 간에 참 이런 기업들이 많으면 얼마나 나라가 잘 살겠습니까. 그죠? 이거를 다 나라가 이렇게 지원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게 되면 얼마나 나라가 잘 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내일 이제 사전투표일이지만 뭐 가능하시면 여러분께서는 당일 투표하시고 예, 뭐 좀 선거 전망은 우울하지만 또 까봐야 되니까 예, 까봐야 되니까 어떤 여러분께서 그거 하시고 저는 또 변함없이 방송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더 드리고 예, 김덕영 감독이 영상으로 여러분을 건국전쟁으로 모셨는데 이제 활자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 건국전쟁을 다시 여러분들 내게 됐습니다. 킹덤북스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변함없이 새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를 많이 여러분 보시면은 아주 많이 성장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회 현안뿐만 아니고 그리고 아주 반듯한 세계관을 갖고 씩씩하게 세상을 아마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신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